자, 두 번째로 맞붙게 되는 두 선수인데 테레사 크롬페나워 선수가 아직 한국에 와서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본인의 실력만큼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지은 선수가 이길 것 같았는데 자 비슷합니다. 자 판단을 아 크롬페나워 선수군요. 네. 도구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치는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당구 경기 제가 경기 자체가 이 신사들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1점. 일단 이거는 한지은 선수에겐 좋은 신호입니다. 자 믿겨치기로 대회전 키스가 자. 빠졌습니다만 짧게 떨어집니다. 네. 평균 한 이닝에 1점 한 3개 정도를 칩니다. 자 그리고 한지은 선수는 0.9개 정도가 현재 본인의 에버리지죠. 예. 이게 단 한 경기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뭐 한 50경기 이상. 네. 아 지금도 비껴치기 대회죠. 네. 바로 자리에 돌아가서 앉고 있는 테레사 선수입니다. 결코 한지은 선수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가 있는 선수가 누구냐 그리고 가장 자기를 위협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꼽았을 때 네. 바로 이 한지은 선수를 꼽았던 테레사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현재 테레사 선수 외에 이 국제대회를 뭐 우승해 본 외국 선수는 히다오리에 선수와 한지은 선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특유의 또 이 표정이 나오면서 엎드려 있는 크롬페나워 대회죠. 코너를 아주 잘 맞으셨어요. 네. 자, 드디어 빨간 공을 향해 내려갑니다. 득점이 되면서 빨간 공이 조금 튀어 나옵니다. 자, 이번에 확률 있는 가병단샷. 예, 안쪽으로 구사를 하면서 네. 좋습니다. 4억점. 지금도 얇게 해서 길게 갈 겁니다. 네. 빨간 공을 반대편에 또 세워놓는 모습까지. 네, 빨간 공 위치가 4점. 안으로 돌리기 이건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최대한 코너로 밀려 들어가면서 바깥 돌리기로 갔고요. 오, 길어요. 기네요. 네. 좋아요. 직접 내려갑니다. 네. 한지은 선수의 첫 득점입니다. 뺏겨치기로 길게 들어갑니다. 회전이 조금 모자라군요. 저런 공들을 컨트롤 잘해야 돼요. 자, 이 공을 세워서 가네요. 네, 역시 살짝 넘어갑니다. 네, 아주 위협적이에요. 자, 지금 이 뱅크샷은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키스 뺐어요. 득점됩니다. 특히 한지은 선수의 장점이 기본기가 좋습니다. 브릿지라든지 큐를 뻗는 어떤 스트로크. 네. 밑겨치기로 짧게 떨어지는 공. 좋아요. 득점. 한 1.2에서 3 정도만 되면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완벽한 탑이 되는 거죠. 바깥 돌리기까지. 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한지은 선수 선택이. 아, 얇았어요. 예. 키스로 두께가 맞질 않았습니다. 네. 한지은 선수가 당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어떤 자기 관리며 어떤 다시 뱅크샷인데요. 자, 키스를 또 어떻게 뺄 것인지. 와. 오늘 원뱅크 넣어치기가 세 번 구사를 해서 두 번 성공.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저걸 약간 속도를 내야지만이 저 두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슬로우로 치게 되면은 두께가 좀 더 두꺼워져서 자 여기서 마지막 개발 조금 얇았어요. 회전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한진 선수가 에버리지는 0.8 정도를 기록했었던 1차 대회 그렇죠. 1.3에서 4 사이를 기록했던 크롬페나워 뱅크샷으로 공략합니다. 좀 길어요. 네. 아, 또 뱅크샷이에요. 원쿠션 뱅크샷 많이 나오네요. 자,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아, 네. 오늘 뱅크샷 정말 성공률 좋은 한지은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세트 포인트를 맞게 되는 한지은 선수인데 1세트 세 번의 뱅크샷이 굉장히 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몰입을 하게 되면은 한지은 선수 옆 돌리기 출발합니다. 자. 포쿠션으로 가나요? 아, 지금은 애매했네요. 아쉽네요.
놓치기 어려운 공입니다. 공 하나는 득점이 그쵸? 확실하고 다음 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득점. 6대6. 이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사실 두 선수의 1차 대회 결과가 갈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깥 돌리기로 가는데 그냥 얇게 채워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키스는 일단 빠졌고 짧게 떨어지는 공 짧게 들어갑니다. 네, 역시 크롬펜하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지은 선수의 촉으로 2세트 시작합니다. 1점. 네, 그리고 지금은 뭐 힘보다도 타점과 두께 조합만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 자, 안으로 가네요. 야, 긴 쪽으로 공략이 됩니다. 네. 득점. 아주 잘했어요 지금. 무리하지 않고 안으로 돌리기로 길게. 지금 한지은 선수가 의도한 쪽이 바로 긴 쪽입니다. 예. 네. 지금 이 가상의 선과 그 한지은 선수의 Q선이 정말 일직선이거든요. 네. 바깥으로 돌리기. 방향 나쁘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다행이다. 석점. 그리고 크롬펜하우어는 7점짜리 이닝을 한 번 더 만든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길게 좋아요. 뽑아냅니다. 지금 이런 공들은 4연속 득점. 아예 그냥 스네이크샷으로 갑니까? 밀어서. 아하, 네. 예. 저 빨간색 공 자체가 좀 애매하게 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크롬펜하워의 2세트 첫 번째 공격. 자, 이 대회전 저 노란색 공이 역시 키스 잘 빼면서 떨어집니다. 노란색 공 빠지는 길을. 자, 그런데 공 두 개가 지금 모두 레일에 붙어 있습니다. 자, 걸어서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예 두꺼웠습니다. 자, 비껴치기. 긴 쪽으로 공략이 자, 되나요?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아, 오늘 한지은 선수는 어떤 그 실력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저 빨간색 공 보세요. 갔다가 다시 정확하게 반대편을 코너. 아, 키스 빠졌어요. 자, 흰 공이 빨간 공으로 가는데 노란 공이 먼저 진입합니다. 그렇죠? 득점.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맞고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이 분위기는 여기서 만약에 한지은 선수 끝내게 되면은 분위기로서 어떤 흐름은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공률 좋은 뱅크샷. 이번엔 투 뱅크예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원, 투, 들어가면서 득점합니다. 자, 넉점, 석점 간단하게 2세트를 네. 끝내버리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우승을 차지했던 크롬펜하워 선수, 오늘 한지은 선수와 세트스코어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점. 사실 상대가 나를 보는 고수 입장에서는 하수가 뭔가 실력이 부족한데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막 덤벼들면은 그 지금 한지은 선수는 크롬펜하워 선수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당구 경기에서 웬만한 개인전 1대1에서는 서로 그런 것들이 먹고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은 직접도 빠졌고 예. 리버스 핸드도 빠졌습니다. 크롬펜하워의 뱅크샷을 보겠습니다. 대회전으로. 자, 완벽합니다. 길었네요. 시간을 받고. 빨간 공 왼쪽을 겨냥하는 것. 그러면 비켜치기예요? 예. 확신이 있었군요. 슬리크 쿠션을 직접 쳤어요. 맞춰냅니다. 네. 두께 아주 예민합니다. 너무 얇아요. 완전히 얇게 맞췄는데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두꺼웠어야 하는 공이군요. 돌리기 최대한 길게 쳐야 돼요. 네. 저렇게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거를 다득점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항상 경기 흐름에서는 앞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연속 득점으로 다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크롬펜 하워입니다. 자, 대회전으로 갑니까? 노란 공을 선택하고 네. 안으로 잘 보여 저 예. 지금
많이 끌렸습니다. 조건을 네. 지금 이겨내고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을 안으로 돌렸어요. 아, 이게 키스만 없으면 나쁘지 않은데요? 마지막 올라올 수 있나요? 들어갔습니다! 네. 한지은! 딱 필요한 만큼 오늘 본인이 교과서에서 배운 공들 그대로 다 네. 풀어내는 것 같아요. 각도에서는 세워치기로 합니다. 아, 지금 너무 얇았어요. 빗뼈치기 크롬펜 하워 멋지게 또 풀어냅니다. 저 노란색 공의 두께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흘러나갑니다. 네. 2년마다 한 번씩 여성부 그 두 개 대회밖에 없는데 네. 옆돌리기 그 대회에서 아, 약간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 네. 모두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껴치면서 바깥 돌리기 1점 5대2까지 인터벌이 아예 없네요. 네. 비껴치기로 대회전. 자, 코너를 들어가면은 오 봅니다. 코너를 들어가면 몰라요. 뱅크샷 하기에는 조금 좋아요. 들어갑니다. 좁아 보였어요. 자, 키스가 나주면 더 좋아요. 예. 좋습니다. 2점. 5대 4. 다시 한 점 차. 한지은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이 없어요. 이 포커 페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예. 바깥 돌리기. 자, 이게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긴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포지션이 됐어요, 또. 좋습니다. 자, 짧게 직접 떨어지는 공입니다. 자, 좋아요. 6대 5 세트 포인트. 자, 타임아웃을 쓰면서 완전히 얇게 옆돌리기 회전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갑니다. 한지은 5점 끝내기로. 야,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크롬펜 하워는 확실히 골리앗 성도의 선수가 맞아요. 네. 하지만 성장한 다윗인 한지은 선수가 다시 한번 골리앗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점 초고득점. 테레사 크롬펜 하워 선수를 현재까지 가장 많은 압박을 한 선수가 지금 현재 한지은 선수입니다. 또 들어왔어요. 지금도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한지은 연속 득점. 얇으면 안 돼요. 속도도 있어야 되고. 자, 이 공도 짧아질 수 있나요? 얇아요 저거는. 그러나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면서 키스 크롬펜 하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뱅크샷. 아, 지금은 조금은 흔들립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흰공 옆으로 돌리기를 쳐야죠. 약간 중앙에 떠 있어야 되는데. 자, 득점을 위해 들어가나요? 아하. 그러나 키스. 지금 진로는 좋았어요. 지금 리버스 핸드로 올라와서 득점할 수 있는 진로로 잘 만들었는데. 크롬펜 하워의 반격. 가스로 키스가 빠졌어요. 득점 됩니다. 지금 그게 최선입니다. 자, 회전을 봐야겠어요. 늘어지는 공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나 짧아요. 돌아나갑니다. 키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키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키스를 잘 뺐어요. 아예 두껍게 쳐가지고 그리고 득점으로 네. 갑니다. 잘 쳤네요. 포지션도 됐고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4세트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컨트롤의 포지셔닝까지.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도가 필요한 옆으로 돌릴게요. 자, 나쁘지 않은데요. 빠르게 내려오면서 득점. 물론 뭐 당연히 테레사 클럼프 나우 선수의 실력은 최고의 실력이지만 여기서 부족합니다. 4대 1 석점 뒤져 있는 크롬펜 하워. 밀어서 바깥 돌리기인데요. 지금 흔들립니다. 지금 이 공은 허정환 선수가 참 좋아하는 공이잖아요. 뱅크샷. 자, 어떻게 누린 건지. 내려가질 못하네요. 저 노란색 공이 올라왔다가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돌아오는 네. 키스는 빠졌고요. 다음 공 포지션이 좀 애매할 수밖에 일단. 없어요. 아직 승리를 생각하기엔 이른 상대입니다. 끌었어요. 네, 모자랍니다. 네. 예. 지금 한전 선수는 승리에 대한 생각보다는 좋아요. 네. 짧게. 오, 안 맞았습니다. 짧았어요. 아, 너무 얇았네요. 8이닝에 30점. 그다음에 네. 뭐 한 12이닝에 30점. 그때 두 경기 연속으로 그렇게 끝내는 걸 봤어요. 지금 클럼페나우 선수는 2세트를 지면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한 점 한 점 득점하면서 경기 운영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4대 4 동점. 자, 근데 두 개 실수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안 하네요. 길게 길게 들어갑니다. 3점. 석점. 석점을 남겨두고 두 번의 공타가 있었던 한지혜. 다시 빗겨치기. 자, 지금 3 쿠션을 직접 겨냥하죠. 들어갑니다. 와, 요거 어떻게 풀지 참 네 쉽진 않아요. 네, 세워치기라든지 브릿지도 지금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자, 그냥 바깥으로 돌리기는 두께가 정말 완벽해야 됩니다. 끊어서 쳤어요. 떨어지는 공 깔끔하게 아, 들어갑니다. 네. 4세트를 가져가는 크롬펜하워 한 큐면 충분했습니다. 5세트는 크롬펜하워의 초구, 흐름은 크롬펜하워에 넘어와 있습니다. 초구 포지션이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아, 근데 저런 공들이 특히 노란색 공 뒤에 저 뒷공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다가 너무 길어진 경우도 있고. 네. 직접이냐 길게냐. 직접 가네요. 네, 직접 가네요. 네, 좋습니다. 2점. 2점. 자, 뱅크샷으로 어디로 갈지 지금 칠 데가 너무 많아요. 앞쪽으로 길게 돌아오는 공을 구사를 합니다. 좋아요. 완전히 지금은 살아납니다. 크롬펜하워. 자, 지금 뱅크샷. 네, 긴각이지만 잘 진로를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방향이 자, 이게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길어요. 네. 아. 좋아요. 아, 예. 네, 역시 긴장하지 않고 고민이 많아요. 출발합니다. 짧게 맞았는데 이 공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길게 바라봤습니다. 자, 뒷공이 너무 좋죠. 예. 지금은 맞을 데가 없습니다. 자, 다음 공을 빨간 공을 겨냥을 하면서 자, 코너에 반 포인트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예, 정확합니다. 아~ 5대 1. 어느새 이제 결승 진출까지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아직 한 점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키스. 예, 왼쪽 회전을 서서 예. 떨어지는 공이에요. 내려갑니다. 자~ 짧아요. 아~ 짧았습니다. 회심의 일격을 가했던 단지. 네. 그러나 옆으로 돌리기 직접이나 대회전이나 다 있어요. 일단은 공이 열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한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실수. 아하. 오, 이거는 잘하면 예, 아, 실수가 없네요. 예. 네. 타점을 내리면 안 되고 오히려 약간 윌 중간 정도 써야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늘어지나요? 이 공은 짧게 짧아요.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왼손이에요. 안으로 타임아웃을 썼기 때문에 네. 네. 득점 확률을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자, 이 공이 뱅크샷 가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직접 보는 뱅크샷이에요. 갑니다. 네, 빠져나갑니다. 네. 시간 충분해요.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떨리는 순간을 이겨내야지.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오늘 두께에 자신이 있는 한지은 선수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길어요 근데 약간? 자, 길어지네요.
안으로 돌리기. 네, 길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출발했어요. 실수할 갑니다. 수 있는 여지는 갑니다. 있어요. 빠졌습니다. 여지 있어요. 네. 와, 현재는 옆 돌리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좋아요. 칠 수 있는 공에선 지금 실수를 안 하고 있는 한지현 선수예요. 네. 바깥 돌리기. 키스 빠졌고. 자, 득점입니다. 완벽해요. 네. 예전엔 6-4. 정말 재밌네요 지금. 숨 막히는 승부입니다. 자, 이 공도 침착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지은. 그렇죠. 일단은 뭐 공은 득점되는 쪽 하고 있어요. 자, 길게, 길게 리버스 핸드로. 오, 야. 득점이 되네요. 와, 지금은 리버스 핸드까지 확률을 봤던 공이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버스 핸드로는. 저거는 사실 와, 자, 오히려 이렇게 이런 공들이 더 치기 좋을 수가 길게 있어요. 길게 가요? 길게 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6-6 동점. 이게 웬일입니까? 천하의 크롬펜하우어를 6-1에서 6-6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안지은 선수가 키스만 빼고 대회전을 보낼 수 있다. 자, 자, 키스 빼는 두께에서 저 코너를 태울 수 있으면은 코너를 타면서 키스가 빠지는 순간 경기는 끝납니다. 한지연의 승리를 위한 샷. 대회전 키스 빠졌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려갑니다. 짧게 갑니다. 자, 힘이 어디까지 가나요? 힘이 얼마나 나올까요? 서서 올라올 수 있나요? 자,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와, 승리를 1cm 남겨두고 한지연이 돌아섭니다. 자, 이거 참 이렇게 되면 크롬펜하우어는 오히려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샷. 야. 완전히 짧게 구사를 하면서 이 경기 아하. 승리를 차지합니다. 와, 마치 결승전과 같았던 긴장감을 보여줬던 야. 두 선수. 뭐 세트 스코어 3-2, 그리고 마지막 세트의 점수는 7-6이었습니다 0.01mm 차이를 에버리지 선수가 더 좋아요 지금. 예, 한지은 선수의 에버리지가 1.3으로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크롬펜하우어는 이겼습니다.